쏭. 고문 때문에 지옥이었다. 네.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고문 많이 당하셨죠? 막 뭐 손해 보이는 건 다 고문 도구예요. 책상 모서리 다 손 딱 이렇게 끼우고 그 맑은 비행기 유리 줄자 있어요. 그걸로 딱딱 치는데 그거 피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막 손을 잡아다가 코바늘로 손바닥 다 찢어놓고 이 손바닥이 꿰매지 못한 상태에서 코바늘에 찔렸기 때문에 이렇게 빵똑같이 부어오르는 거예요, 막. 야, 나 이게 팔 썩는 줄 알았어요. 그래도 그 시래기로 이렇게 해서 소독도 좀 하고 뒤에는 그냥 발가벳 끼고 이렇게 무릎 꿇어앉히고서 뜨거운 물 보나가지고 여기에 다 뒤에서 물 흘른 다리가 있고 발까지 또 막 뜨거워서 막 발버둥 치니까 그 발 갈고리가 있어요. 난로에 그 탄채 굽는 그 갈고리가 딱 쳐밀어가지고 여기 다 뒤고 그 다음에도 뜨거워서 야단하니까 뒤에 그 소나무로 이렇게 가지 치는 낫이 있어요. 그 낫으로 오게 박았는데 여기 며칠 저한테 이만큼 쏙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뭘로 때리냐면 이 군대들 그 각반 혁띠 있어요. 그 혁띠로 막 머리 찍으면 살이 뚝뚝 떨어져요. 막 그래서 지금 머리에도 그냥 뿔룩뿔룩 해요. 여기 깨매지 못하고 그냥 새살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요. 사람을 그냥 사람 취급으로 안 해요. 그냥.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순실 씨한테 왜 유난히 왜 그런지 아세요? 네. 조선노동당원이었고 네. 10년 동안 국가에서 정말 잘 키워줬고 네. 또 아버지랑 다 좋은 내력에서 그렇게 자꾸 도망가고 가면 잡혀오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감옥에서 나갈 때마다 다시 안 간다고 선지장 찍었어요. 너 다음번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. 그래도 선지장 찍고 나갔어요. 7번째, 8번째는 때리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독방에 가다 놓고 너 말라 죽으라. 물도 안 먹으면 안 주는 거예요. 그래도 애기가 있으니까 또 하루 지나서 꺼내다 또 그냥 아무 데나 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하고 그런 거예요.